예전에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몰라 구제가 뭐냐면은 손가락총 안 썼다는 얘기야, 손가락총. 사람들이 보고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할 때 몰라, 몰라, 몰라 해서 죽이지 못하게끔. 그래서 저 물어보는 사람마다 모른다고 당신이 구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장하냐고. 그것도 나도 몰라. 아마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주도에서는 몰라 구장이라고 유명하고. 서청 단원 중에도, 그리고 경찰이 된 사람들 중에도, 이 경찰도 아마 서청 단원 출신이었을 거예요. 서청, 아까 얘기하다 빠뜨렸는데, 서청 단원들이요. 서청으로 민간인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경찰이나 군에도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공산당과 싸워야지, 이 민간인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양심과 양식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 트라우마 얘기를 좀 할까요? 몸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무명천 할머니입니다. 이분의 그 사시던댁을 조그만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명천 할머니 그림책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 할, 그, 참, 토벌 때 그, 저, 총에 맞아서 턱이 날아간 거예요, 턱이. 그래서 한평생을 그 저렇게 무명천으로 턱을 가리고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제주 4.3 사건이 그, 저, 이, 알려지게 된 거는 순이 삼촌. 저는 지금 책에 초판본이 어디, 아, 방에, 어딘지 생각이 났네요. 이거는 이제 재판본인데, 재판본이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기영 선생이 이거보다 훨씬 젊었을 때 쓰신 건데, 어느 고등학교인가 그 국어 선생님 하실 때 쓴 건데, 잡혀가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죠.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대학교 때니까 어린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참 답답했어요. 그, 학살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 가위 눌린 느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순이 삼촌이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그 슬픈 얘기였는데, 그 4.3의 그런 아 끔찍한 학살이 있었지만 그거를 좀 전면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사회에다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4.3을 굉장히 일찍 알았습니다. 얘기했죠? 안 했나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던 해에 알았어요. 유치원. 왜 그렇게 알게 됐느냐. 저희 큰 형이 그때 중학교에 그 입학을 했는데 경기중학에 갔다고 담임선생님이, 아우, 그, 저, 이제 경기중학에 간 게 그 당시에 담임선생님한테는 큰 자랑거리니까, 그, 제주도에 데리고 가셨어요. 형하고 형 친구 두 명이 제주도에 입학을 했는데, 고향이 제주도였는데, 형이 갔다 온 다음에, 그, 제주도 어땠냐 하니까, 그,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입학시험 끝나고 왔으니까,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때가 막 초토화작전 한창 하고 있을 때잖아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갔더니 온 동네가 하루에 모든 집이 제사를 지내더라. 집집이 다 제사를 지내더라. 그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아마 20주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야 20주기, 20주기가 안 됐구나. 66년, 66년 초니까 20주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그 슬픈 곡소리가 나오는 그런 제사를 동네마다 지내서 굉장히 이상했다. 그래서 그게 아,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아버지께서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이 그게 이제 제가 가진 4.3의 기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현대사를 공부하다가 우리가 며칠 전에 4.3을 지냈습니다만 그 4월 3일 날 또 하나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4.3 말고 국가폭력과 관련돼서 우리 그러니까 저, 그, 사람 ING에서 했었던 그 국가폭력 세미나의 그 열 번째 대미를 장식한 게 민청학년 사건이잖아요. 민청학년 사건이 75년, 그 시위를 하기로 한 게 75년 4월 3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4.3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민청학년 그 공부하다가 아이고, 이건 뭐 4.3에 맞추셨구나, 이 선배들이.
야, 그러면은 박정희 그때 중앙정보부를 끌려가서 된통 당했겠다. 빨갱이를 모는데. 아, 이 사삼 이 빨갱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저 유인태 그 선배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나갖고 그 물어봤더니 아니야, 우리 그때는 사삼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금천이었던 선배들이 다 그런 거예요. 현대사 우리 저그 원로가 되신 서중석 선생님도 사삼을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삼을 모를 수가 있었지? 아니야, 우리는 진짜 사삼 몰랐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우연한 경우지만 일찍 사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배들도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그저 4월 3일도 잡았으면은 중앙정보부분들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그거 날짜 왜 그렇게 잡았냐고 고상 안 당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아그 그때 웬 사람이 들어와서 4.3 뭐 제주도로 갖고 묻긴 한 물어본 기억은 있다. 뭐 허인 놈이 들어와서. 근데 우리가 너무 진짜로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갔다. 네, 그 정도로 안 알려져 있었죠. 제주 4.3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서 나온 제주도 피해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책 어디 있는데 못 찾아서 아, 그거는 그 책을 갖고 주로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북한에서 나온 책을 그 제일동포가 번안을 해갖고 그낸 거죠. 그 책이 아마 그 이제 저번이 그 됐었던 거고, 제주도 바깥에서 첫 번째 추모제가 열린 거는 1980년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죠. 강창일 의원이 민창년 사건으로 잘렸다가 복학해 와갖고 제주도 출신 후배들 모아서 서울대에서 위령제 지낸 게 그게 첫 번째 사상 위령제라고 그래요. 지상의 숟가락 하나, 이거는 바로 여기 그 이덕구의 사진을 갖고 여기 그 만든 거고, 요거 그 임흥순 작가라고 4.3을 다룰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알려졌지만 국제적으로는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 직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재상을 받아서 위로공단이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걸로 그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은사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저 작가가 됐는데, 그저 이덕구의 숟가락을 갖고 제주도 4.3 사건을 주제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했냐? 우리가 운영하던 바로 여기가 평화박물관 사무실이기도 하거든요. 평화박물관이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시를 못하고 또 특히 이 온수동으로 온다면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만, 견지동 시절에 저희가 전시를 꽤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임흥순 작가가 제주 4.3을 갖고 전시를 했을 때 그때 출품했었던 이덕구의 숟가락, 이게 생각이 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친구인데, 이산하, 본명은 이상백이죠. 이상백이라는 친구고, 제가 만났을 때는 민청년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가명을 쓰던 시절이라서, 저는 남준수였고, 이 친구는 이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훈은 남준수가 한웅구인지를 몰랐고, 한웅구는 이훈이 이산하인지를 몰랐어요. 그러고 한동안 이제 지내다가, 네가 너냐? 뭐, 이 한라산은 꽤 유명, 당시 이제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었던 시였고, 저는 저대로 이제 뭐 현대사 쪽에서 조금 그 일찍 뭐 책도 번역하고 뭐 자료 좀 내고 해서 이름이 조금만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서서 이제 한동안 모르고 있다가 서로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저한테, 야, 이 녹조서평에 쓴 한라산이 그게 앞부분밖에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를 써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구해주라 해서 이제 제가 뭐그 무렵에 자료에 좀그 밝은 편이었으니까 남로당 기관지 같은데 실려 있는 거뭐 이것저것 신문 잡지에 실려 있는 거 잔뜩 모아줬는데, 저 친구가 그 후에 아직까지도 안 냈죠. 아직까지도 아직 딴짓하느라고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한라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이제 참 그때는 안경 큰 안경 끼고 다녔어요. 4.3을 본격적으로 여기 아마 그 이제 3알 햄수다 이런 책들이
나온 게 이게 89년이니까 이 책보다 조금 빨리 이게 87년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그러니까 이게 6월 저게 제주도 사람들한테 큰 뭐랄까 충격으로 왔죠. 우리 제주도 사람들 못 사는데 육지껏이 썼잖아요. 육지껏이 썼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쟁의 기원 같은 책이 뭐 4.3을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끔찍한 사건을 진압하는데 로스웰 브라운 등 일부 미국 관리들이 직접 관련되어 원조 지시 감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브루스 커밍스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미군의 역할들, 한국에게 가한 미국의 역할에 그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4.3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이 책입니다. 4.3 말한다. 여기 다섯 권이 있죠.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재민일보라는 신문이 뭐 제주도판 한겨레신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여기 책이 어디 있나요? 4.3 그 진실을 찾아서 여기 이제 이 책을 쓴 양지훈 선생이 재민일보의 편집국장이었고 김종민 기자가 이제 새로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김종민 기자는 기자라고 해도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기자 생활을 한 20년을 했는데 기사는 하나밖에 안 썼다 이거예요. 4.3 갖고 이것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재민일보에서 이걸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아마 김종민 씨가 그 4.3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정말 발로 뛰어서 구석구석 그 우리가 알고 있는 4.3에 관한 거의 모든 지식이 이 4.3을 말한다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그때 직함이 전문위원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진상조사 보고서도 거의 대부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썼을 거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김종민 선생의 4.3 강의 같은 게 혹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책에서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4.3 뭐 특히 지난주에 그 제가 강유배 화백 그림을 많이 썼죠. 동백꽃이다. 4.3을 그린 거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만 나왔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첫 회가 4.3을 갖고 했어요. 제1회가. 그때 전체 기획은 정길화 PD가 하고 그다음에 저 이제는 말할 수 저4.3 부분의 연출은 그 이채훈 PD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3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이제서 말 함수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주 말로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언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주 민중항쟁이라는 책이세 권짜리 이 소나무에서 나온 이세 권짜리 책이 이제 또 진심을 밝혀나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 책이었습니다. 이 단행본 자료집도 있고, 그 4.3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여기, 그 제주도 피해 역사 같은 책도, 제목을 바꿔서 그 제목을 띄어내고 썼네요. 그래서 제주 인민 항쟁에 대한 뭐 이런 그 책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집들이 나오면서 제주 그4.3 항쟁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게 됐고 그러고서 몇년 지난 뒤에 이제 이런 그 종합적인 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역사비평사에서 제주 4.3 연구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뭐, 박명림 교수 등, 그 당시에는 정말 소장학자죠. 속사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연구가 진행됐고, 4.3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뭐, 여러 가지 책들, 좋은 간행물들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4.3 정부 기록이 첫 발굴된 거는, 이 추미애 의원이 그 수형인 명부, 이걸 찾아냈죠. 수형인 명부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걸 공개했고, 4.3 당시에 군법회의부는 1650명. 재판 기록도 이제 찾아내, 재판 내용도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는데, 이 수형인들이 목포, 마포, 대전 형무소
등에 있었는데, 뭐, 대전형무소, 목포형무소 있었던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수용인 명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 당시 대구형무소에서 희생되신 분들, 그 육지로 끌려갔던 분들이 결코 살아남은 게 아닌 거예요. 다들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제일 열심히 4.3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분이 도올 선생님. 뭐 현대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 하는 사람들이 했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이제 참, 재미있게 대중적으로, 더군다나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십니다. 강의해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을 참 세게 하시죠. 이승만이 국립묘지에서 파대한다. 맞는 말씀인데 저도 쉽게 못하는 얘긴데 하여튼 도올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지평을 참 많이 넓혀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게 옛날 평화박물관 전시실이에요. 이게 지붕이 오래된 한옥을 이렇게 리모델링한 거였는데 지붕이 무너지려고 그래갖고 그걸 뭐 고치질 못하고 하여튼 뭐좀 복잡한 사정으로 전시 공간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전시 사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반원법 사업이 너무 일이 많아갖고 뭐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여기가 이몽순 작가예요. 여기가 빨리 박사 논문을 써야 할 텐데 제주를 갖고 좋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와 4.3과 조작간첩 사건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그 어떤 이 논문이 나오면은 제주도의 역사를 참그좀 거시적인 그래서 우리 그좀 조명할 수 있는 역사일 텐데 아이고 너무 바빠요. 저 제가 일본 가면은 꼭 아니 일본 갈 기회를 저 친구가 만들어 줘요. 이영경 씨라고. 저 친구의 석사 논문을 갖고 인물현대사가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친인의 할머니라는 편인데 PD가 누구냐면 지금 KBS 양승동 사장. 그 양승동 사장이 그 석사 논문을 읽고 아딴거 말고 민간 학살 희생자는 이거 갖고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참 그러니까 좋은 박사 논문을 쓰면은 근데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앉아서 안 쓰고 있네요. 저도 박사 논문을 오랫동안 들고 옮겼지만 뭐이 자리를 빌어서 이영경 선수 빨리 쓰고 와서 일 같이 합시다. 친구 제주도 사람들 그 조작간첩 사건들 그 진실을 밝히는 데도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 보고서 이게 나왔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영문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화해위원회나 뭐 그런 데서 영문 보고서는 아주 얇게 나왔는데, 제주는 이게 보고서 전체를 그 번역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왜 낫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보라고. 미국 사람들이 진짜 봐야죠. 우리 과거사 사건들, 많은 사건이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특히 제주 4.3 사건은 미국 사람들 진짜 봐야죠. 그래서, 영어로도 냈습니다. 제주 평화공원에 있는 모자상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죠. 이 보고서가 나왔고 보고서를 토대로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그 수많은 과거사 위원회들이 있지만 그 보고서들 중에서는 잘된 보고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후속 조치가 약해요. 대보상도 안 이루어졌고요. 생활지원금도 아픈 분들, 의료지원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